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급하게 잡으셨는데 네.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선입 선출의 그 원칙을 지켰는 것인지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상정한 건 아니신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법안은 여야 다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. 7분, 8분 정도 이 법안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안이 벌써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. 이게 제정법이라고 합니다. 공청회가 필요한 것이고요. 가장 빠르게 8월 15일부터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좀 빨리 논의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. 여야 간사 간에 다 의견을 좀 조율해서 공청회를 잡게 된 겁니다. 지금 관공서 효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킬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.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와 토론을 해야 되고 또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명쾌하고 명확한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의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없어지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. 다른 법률하고 관계 등에 있어서 좀 더 명료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제대로 정리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자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 공휴일을 어디까지 하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위에서 이제 잘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원칙은 그 대체 휴일, 대체 공휴일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대체 공휴일에 관한 것은 한쪽이 주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. 야당에서 이명수 의원님께서 여론조사도 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론조사도 좀 의뢰했더니 100명 중에 72.5%가 사실 찬성하고 국민의 요구사항도 여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야당에서도 있던 빨간 날이 없어진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셨고요. 그래서 내용은 어느 한쪽의 얘기로 주도해 갈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